오늘의 뉴스9입니다.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면서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밤 중부지방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.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.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여당 동의 없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. 후반기 원구성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가 또 시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.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펄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. 아직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차량 인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러시아가 민간인 1,000명이 모여있던 우크라이나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. 이번 폭격은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